경상북도의 새해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도청앞 본관에 공룡 모형을 세워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 미국에 잘 나가는 구글을 갔었습니다. 네. 그런 큰 회사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공룡을 세워놨습니다. 과거하는 형태를 다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맞는. 이철호 도지사는 올해 가장 큰 역점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라 하면은 청년 일자리다. 올 작년에도 한 14,000명이 청년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1,000명이 줄었는데 청년만 14,000명이 줄었으니까 네. 얼마나 큰 포지션입니까?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지사는 인구 감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으로 몰라간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 도시가 됩니다. 잘 사는 나라와 대구 경북만 해도 세계적인 경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안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이 지사는 특히 올해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만원으로 대구 경북 가보자. 홍보가 많이 되면은 대구 경북이 어느보다도 문화재가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와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후보지에 선정이 되지 못한 군위군에도 여러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 거점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양지역이 공동 발전하고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대구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지사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개선과 의료복지 시설을 늘리는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명주입니다.